236페이지 대리행해 가지고 대리 의사 표시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자, 요건 이제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 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 보니까 병이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병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누가 가지고 아파트 좀 파쇼 그러면 아, 이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최소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요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해 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현명을 해야 요 매매 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면 요 병은 을이 이 아파트를 산다고 받아들일 테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리인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게 되겠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이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이때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리해보면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데 현명을 해야 요 매매기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고요. 현명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에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고요. 1번 표시 의미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게 뭐죠? 표시다. 2번 본인을 위한 것은 무슨 의미냐?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 매매 계약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미다. 이 효과가 이득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다음 우측이 현명의 방식인데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하는 거.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2번 현명주의 예외 가지고 상행위와 수동대리가 나오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죠. 일종의 예외로서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현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상행입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상행이에요. 상행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장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상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교재에 중요한 게 빠져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해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이 좀 개념적으로도 중요한데 은근히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요. 부인인 을이 주위 업자를 불러 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병은 기름값을 을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뭐죠?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타방 배우자에게 뭐가요?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을이 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때 나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라고 뭐 할 필요는 없죠? 현명할 필요는 없겠죠. 현명하진 않아도 이 아파트 보일러의 기름이 뭐죠? 갑에게 뭐죠? 효과가 기속되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을 느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예입니다. 그죠? 명품 가방을 샀어요. 명품 가방을 사느라고 카드를 긁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 카드값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지불해 줄 필요가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우리 법은요. 부부 재산 별산제라고 해 가지고 남편 재산하고 부인 재산이 별개예요. 가끔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고액 세금 체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해 놓고 자기는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놈한테 돈 받기가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 재산 별산제니까 부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 재산이 고액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다만 부부간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쌍방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상적인 집안일로 평가된다면 남편도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뭐죠?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녹화하는데 좀 그러네.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런 거 참 많아요. 그 자기들 이혼했다고 TV에 나와가지고 왜 떠드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런 걸 TV에 나와서 떠들고 그거를 또 아줌마는 좋다고 보는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자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뭐 뭐죠 너무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뭐 이혼했다. 그건요 그 남자가 무능해서 싫다는 말이지. 그게 생활이 곤란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다 그래서 부인이 뭘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가 뭔가 막 굉장히 책임을 많이 드는 듯하지만 뭐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지 그게 꼭그 부부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싫어져서 헤어졌다 얘긴 거죠. 자기는 돈 많은 남자면 좋은데 돈 없고 무능하니까 이혼했다 이런 말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게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자기하고 상관은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 또 조심할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사업하실 거나 그럴 때 부부끼리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은행이 좀 그런 관행이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금 융통할 은행 가면은 배우자를 보증으로 세우라고 자꾸 꼬시거든요. 절대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현행법 차에 의해서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부인한테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부인이 뭘 써버리면요? 보증을 써버리면 그 사업 실패한 것이 부인에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게 무엇까지 돼버리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형제간에도 보증 안 쓴다 그러지만 형제보다 절대로 보증 쓰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부간에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부부간에 보증 쓰면 사업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뭐가 있죠? 대리권이 있고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수동대리가 나오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이 뭐죠? 수동대리잖아요. 그러면 현명을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별말 없이 얘한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에게 하는 의사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요 수동대리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요.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누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117조 나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있어야 돼?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필요하죠?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117조의 적용 범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17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도 그 적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도 뭐가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의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엄마인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도 뭘 필요 없어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라도 뭐가 될수 있어요?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오는데 요거 오늘은 안할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리인을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인을 가지고 결정한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대리만 가지고 따진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거 오늘 안한 이유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막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늘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이 나옵니다. 자, 240페이지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죠.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대리권이라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인데, 그 이익은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죠. 만약에 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라면요, 요 행위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 대리권이다. 이렇게 되고.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입니다. 이 숙권행위 할때이 숫자가 줄 숫자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 이런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같은 권한을 주는 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뭐죠? 임의 대리권이다까지만 할 거고 성질 이런 건안할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242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은 오늘 안할 겁니다. 우리 바로 어디 갈 거냐면 247페이지로 갑니다. 자, 247페이지 가시면 대리권의 소멸원인에서 공통된 소멸 원인이 하나 나오는데 127점을 보고 넘어갈 겁니다. 127점. 대리권은 247페이지 127점입니다. 247페이지요? 247페이지 127점.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호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민법에서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말씀드렸죠? 되어 있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117조와 지금 보는 127조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될 때는 피성년후견이어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17조에 따라서. 근데 대리인이 될 때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죠? 소멸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죠? 소멸이 되는 거다 해서 두 가지 조문을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127조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48페이지에 대리효과에 가지고 간단하죠. 이러한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효과 귀속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개념만 할 겁니다.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 건물이 무너졌어요. 복구한다 할 때 이 복 그때 쓰는 거 다시 복자라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복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는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교재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누구죠?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 쉬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술 처먹고 싸움박질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유치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병 변호사는 을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게 되냐면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판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을 친권자가 이 갑 소유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법무사를 선임을 하면 이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이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되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오늘은 개념만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복대리인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복대리인이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본인이 유치장에 갇혀 있어서 친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사람이 뭐죠? 복대리인이다. 왜냐하면 친권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게 되죠? 본인을 대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개념만 잡을 거예요. 내용은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53페이지 6절에서 무권대리로 갑니다. 자,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안 볼 겁니다. 내용을 안 보고 좀 들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의외로 큰 틀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죠. 병을 만나가지고, 야, 이게 실제로는 갑게 아니라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요, 그냥 이거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겁니다. 근데 만약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요거는 유권대리가 되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게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고요. 만약에 자신의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무권대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자 할 때는 여기서 답을 많이 잡아내요. 다시 한번요. 무권대리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대리인으로서 현명 안 했다면 그냥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는 거다. 꼭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무권대리가요,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무권대리라는 점은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이게 원칙적 무권대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권대리의 뭐죠? 예외적 형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뭐가 없었냐면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병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갑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을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협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이게 뭐죠? 원칙이죠. 무권대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병이 갑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권대리가 뭐가 되냐면 표현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한 겁니다. 그죠? 추가할 것은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인 것입니까? 언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느냐? 우리 민법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런 말을 쓰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주지도 않아놓고,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갑이 을에게 담보를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야, 네가 내 아파트에 저당 잡혀서 좀 대출 좀 받을래? 라고 대리권 주면서 서류까지 줬더니 이놈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담보 설정인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뭐죠? 매매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넘었고,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자, 원래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교섭 중이었거든요. 교섭 중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박탈했어요. 그래서 을의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병에게 알려주질 않아서 병이 여전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기까지가 문제 푸는데 뭐 전부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지엽적인 내용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타인의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겁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무권 대리는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뭐죠?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되려면 특별히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냐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 대리권 소유에 표시한 표현들이고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있던 대리권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까지만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갈 거예요. 좀 많이 너무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대리부터.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유치장에 갇혀서 법정들인 친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변호사는 뭐죠? 복대리인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니까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무권 대리고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뭐죠? 협의의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면 뭐죠? 표현 대리가 된다까지만 기초 강의 때는 할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교재 273페이지입니다. 자, 273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에 의해서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무효는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 적어보면 무효란 뭐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 취소는 뭐냐?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해요.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사기당한 사람이 비로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죠. 그럼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통정어의 표시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본질 차이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통정어의 표시가 무효라는 말은 어차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뭐할 필요 없어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고요.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로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 무효와 취소의 본 차이에서 1번 본질적 차이.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무효다.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또 정확하게 기출 안 해두시면 나중에 무효와 취소가 같은 의미를 가져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2번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예요.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무효인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재판 과정에서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죠? 무효임을 가지고 재판해 줍니다. 만약에 사기 당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뭐 한 거죠? 유효함을 전제해서 재판을 해준다면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보정상의 차이인데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게 말하는 취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박정희, 유경수, 경수장학회인가? 아무튼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학회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까 이런 거였죠. 강제로 뺏었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뭐요?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어차피 강제성을 인정하니까 강박을 이유로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했을 것인가? 이것 때문이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강박을 당했으면 최대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취소해야 돼요? 10년 이내에 취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수장학회네. 생각났다.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사건이 해가지고 이게 박정희 할 때 정자고 유경수 할 때 숫자 따가지고 정수장학회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김씨인데 김모씨인데 요번이 이제 영남대학교 이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MBC의 실제 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가 지금 국영기업이 됐지만 가게에는 뭐죠? 사기업이었는데 MBC의 사주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서울에 있는 MBC 사옥에 있는 땅 소유권 해가지고 이게 뭐 수천억의 자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요 사람한테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정수장학회를 만들어요. 정수장학회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하고 있고 유경재단하고 좀 달라요. 이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유가족들이 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뺏어간 것은 뭐죠? 강제로 뺏어간 거다라고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죠.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뭐죠? 노태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군사정권이 이루어지니까 이분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거를 감히 생각도 못하고 사시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10년 지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뭐임을 주장하게 된 거죠? 무효임을 주장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군사정권이 총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갈 정도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죠? 완전 박탈된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대해서 우리 법원은 강박은 인정이 되지만 무효이면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 내려서요. 그 재산을 뭐 하지 않냐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고 좀 문제가 좀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토론회도 문제가 됐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취소권은 뭐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규정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입법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그냥 무효라고 하면 무효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고 특별한 건 없는데 무효의 원인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안 배운 것들은 뭐죠?
뒤에서 볼 거고. 취소의 원인은 다해죠, 그죠? 제한 능력자 간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고,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무효화 취소 부분은 민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어떻게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제2절 법률행위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